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료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금요일날 뵙고 또 목요일날 뵙네요.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혹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격언을 믿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네. 부분에서 오늘 느끼셨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항상 네.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를 네. 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나스닥의 상장 코인베이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 급락을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 매도 시점을 정말 어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좋아도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 USB부터 교육을 받으시면 아, 갑자기 USB 홍보를 먼저 하신다고요? 네.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이렇게 서영호 전문가님의 비법을 마구마구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 겁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만 아, 네. 하실 수 있다면, 네. 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합니다. 저희 종목상담 129는요, 종목상담 129와 함께하는 가족분들이 최대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오늘도 알차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뭐 USB도 저희가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1부에 상담 신청했는데 안 됐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셔도 됩니다. 지금 2부에 신청하셔도 저희가 종목 고민들 덜어드리고요.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여전히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매도하기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농축되어 있는 USB도 오늘도 챙겨드립니다. 샵373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몇 분께 드립니까? 5분께 드립니다. 아, 5분께요? 저희가 매주 5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 이 시간에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네. 네. 3일 문자 체험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제 시황하고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US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내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비법이 적혀 있고 이 장중 리딩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두 개 다 신청해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게 담고 담아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러 지금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종목 하나하나씩 또 분석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내가 당첨이 안 됐다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오는 노란톡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란톡은 장중에 종목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공유하는 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참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좀 종목 상담과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바로 모바일이나 PC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참여 안내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털창에다가 종목상담 119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모바일 온라인 공개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피 3,200포인트와 코스닥 1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덧 3,200포인트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미국 시장과 흐름들 함께 이어지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함께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모습들로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도 좀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업종 순환매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특히 여기서 실적과 좀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또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 뭐 카카오의 액면 분할 첫 거래일도 있었겠습니다만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원격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물려 계셨던 분들,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상당히 좀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YBM넷이라든가 메가MD, 그다음에 원격 지원 관련된 부분들에서 R서포트 등이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를 할 때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증가하는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정권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권 이후에 좀 등락 거듭 이후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보셔야 되겠지만 신규보다는 보유자 영역대로 좀 접근을 해나가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은별 씨 연결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 막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주식 격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고요. 공포에 사라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요, 주식 격언 중에 긍정의 힘이 수익을 만든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긍정이 가장 뭐 즐겁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얻었을 때 행복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 계좌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 저희 종목상담 119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보다 더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좌에 있는 고민을 먼저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서용원 전문가님이 보다 더 정확하고 더 신뢰도 있는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목 고민 지금 올려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문자와 유튜브 상담하시는 분들을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더 행복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장중에 내 스스로 조금 매매를 하는 기술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만 특별히 챙겨드리는 USB이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정확히 넣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잘생겼다는 문자도 좋아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말 정말 참여 방법이 간단한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은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2부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공개 방송이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별씨 얼굴이 크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 참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오픈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저렇게 방송 입장이라고 빨갛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화살표를 누르셔서 여러분 접속을 하시면 지금도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끝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만 바로 제가 이제 8시 이후부터는 저 음성을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방송 들으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종목 상담 열심히 하고 또 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시요? 파라다이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7,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10%시고요. 네네. 아, 이게 조금 하락이 되어 있죠? 네. 언제 사셨어요? 산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네. 또 사가지고, 네. 18,000원에 사가지고, 좀 떨어져서 물타기를 했어요. 아, 평가를 맞추셔가지고 10%가 되신 거예요? 네네. 아, 이 부분들을 그래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네. 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사실 파라다이스는 뭐 우리나라 카지노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네.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을 또 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700명대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익뿐만 아니라 뭐 소비주라든가 아니면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쪽 섹터 군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은 결국에는 상승을 가리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당연하죠. 지금 왜냐하면 감염자 수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백신을 맞고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견디실 수 있다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실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들을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그래도 얘네가 거의 매출이 1조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영종도의 네. 그 파라다이스 시티를 랜드마크를 건설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결국에는 실적은 뭐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었지만 지금 현재 뭐 1년 적자 폭 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떨어진 게 요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주봉입니다. 근데 이때 하락이 나오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할 때 대량 거래 매수 흐름들이 들어왔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한 15,000원대가 예를 들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네. 추가적인 분할 매수도 가능은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뭐냐면 감염자 수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준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매수를 해나가시면 다시 뭐 18,000원, 2만원을 향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좀 편안하게 네. 한번 좀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유, 너무 또, 감사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은별 네. 씨가 선물도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은별 씨랑 또 함께 선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파라다이스도 힘차게 올라갈 텐데, 그죠? 네. 우리 시청자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또 맛있는 선물 하나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코로나 안녕! 이렇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안녕! 안녕! 잘 가라!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기다리시는데 심심치 않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먼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아, 네. 시청자님과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가 봐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기시면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려요, 시청자님. 네네.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바로 외쳐주시면 돼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저랑 같은 거 내셨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네네. 둘, 셋! 가위! 이기셨습니다.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진짜 안녕!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아 붉은 기운이 가득한 양념치킨도 좋고요. 과연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커피 좋아하세요? 네네. 다행입니다. 커피 좋아하셔서.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시청자님. 저희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요. 또 선물 돌리는 시간 저희가 힘차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돌림판 돌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2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전략 잡아주시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계좌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주식 매매 고민도 조금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5분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선정해서 바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함께 주식으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자 체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3일 문자 체험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안 돼 하실 때 정말 찐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아메리카노 받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커피 한잔 드시고 편안하게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상담을 요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넥타이도 잘 어울린다라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고 오늘 방송 끝나고도 진행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글로비스요. 현대글로비스요?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네, 18만 5천 원에 10%요. 18만 5천 원에 10%. 이 종목을 매수하고 관심 있게 좀 보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뭐 현대차가 워낙에 유명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글로비스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글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현대차 이 글로비스는 특히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투자가 좀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물류 뭐 수출할 때 쓰는 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현대차의 이 지배구조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정의선 회장이 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23.29%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한다라는 소식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결국에는 지분을 보유해야만이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좀 띄움으로써 어느 정도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대모비스가 다른 그룹주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주력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글로비스 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일부를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비싸게 평가가 될수록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매각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2021년도 저는 21년도 안에 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뭐 손실 구간은 많이 손실 구간은 아니시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이거를 뭐 몇 개월 이상 뭐 1년 가까이 기다리기 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뭐 뒷받침이 되고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지배구조에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많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구체화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여기서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대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신청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노란톡이 들어오셔서라도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홀딩 관점에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요. 저는 뭐 16만 8천 원 이 자리는 좀 깨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 정도 비중으로서 계속 쭉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저는 일단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확인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명확한 답변을 좀 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현대차그룹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은별 씨께서 네. 선물 안내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은별 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4월 중순이 됐는데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시청자님? 아, 네,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네. 그래 좀 속적이긴 하지만 다음 종목으로 좀 수익 잘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청자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제 마음 한켠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돌림판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께서 부자가 되려고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부자 됩시다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부자 됩시다. 모두 부자 됩시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과연 나머지 90%의 수익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치킨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저희 문자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시는 치킨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고민 보내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에 열띤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 종목 고민들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서용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담긴 USB를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연예인을 하시지 왜 전문가님을 하셨냐는 문자도 있으시던데 그만큼 잘생긴 얼굴과 함께 잘생긴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종목 상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연예인을 했으면 모두가 전 국민 연예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연예인은 할 얼굴은 아닌 것 같고요. 종목 상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네,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종목...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나오니까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을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P&H테크요. P&H테크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네, 22,000원에 20%요. 22,000원에 20%. 20%, 네. 네,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네. 최근에 사셔서 수익권이신데 그럼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P&H테크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로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환이 됐다가 바닥 떨어졌다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들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거는 좀 기술적인 자리에서 일부 목표가를 좀 잡아가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기관성 매수세, 투심과 연기금 쪽에서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금융투자 투심이 그다음에 사모펀드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상당히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2만 800원 전후 또는 2만 원 요 사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겁니다. 혹시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2만 800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 다음에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이 나오면 25,000원 이상권이 나오는 자리에서 저는 일단 절반은 좀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좀 갭으로 떨어지면서 좀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신규로 좀 들어온 자리에 대해서는 좀 매물대가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잡으신 가격이니까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뭐 이렇게 평단가가 아주 낮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손실을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좀 수익을 25,000원 전후에서는 일부를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가 이탈된다라면 좀 미련 없이 던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서 27,000원 정도까지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수급 들어올 때 올라올 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나가시는 이런 전략대로 가져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가면 25,000원 끝나고 또 괜찮으면은 네. 27,000원요? 네. 나머지 목표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안내해.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물 받아가시면 또 은별씨께서 안내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씨 부탁드립니다. 와, 시청자님 이렇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험난한 경쟁률을 뚫고 전화 상담에 성공을 해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장중에 네.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최대한 많이 잘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운에 또 시청자님께서 또 행운의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시청자님께서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시청자님도 행복하세요! 또 시청자님 네, 목소리가 네, 긍정적인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선물도 전부 다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 행복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거예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네. 네, 이거 전문가 유료 상품 활용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희 종목상담 119 언제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156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3772번입니다. 아, 유튜브 정말 열띤 참여 열기가 느껴지는데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다양한 창구 활용하셔서 종목 고민들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무려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성함이 정확히 들어가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서용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을 원한다 하신 분들도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또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전문가 유료 상품이 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요. 종목 상담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방송 참여가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되니까요. 8시에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 자막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우리가 문자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중에서 1302님께서 제주반도체를 물어보셨어요. 9,820원에 4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40%면 좀 많으시네요. 그죠? 제주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근데 9,800원이면 좀 사신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사신 지가 오래된 것 같고 9,800원대 가격대가 거의 뭐 2015년도 수준이거든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잘못 가격이 측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인데 우선 제주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 쪽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사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와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상승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최근까지도 사실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추세의 방향대로는 충분히 좀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 마지노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좀 바운드를 넓게 잡아드리면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6,250원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는 이 중심 가격을 지지를 해줘야 다시 한번 추가적인 흐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열어놓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매수가 9,800원이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이 매도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9,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을 좀 홀딩하셔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올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08님께서 HSD 엔진 배수가 8,875원에 비중 13%라고 하셨는데 실적 좋다고 하는데 만 원은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단해 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만 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단은 뭐 실적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였죠. 선박업체 관련된 흐름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선박업체와 조선 쪽이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 때 좀 무역이 이루어져야 됐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건이 쌓였다가 한 번에 좀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200억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작년에 200억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실적 개선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현재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1,800원대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움직였던 가격대가 4,000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이미 좀 많은 상승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시 가격대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조금 더 열어놓고 이 자리에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좀 파동 길이가 좀 짧아지는 흐름들에 좀 등락 거듭이 좀 이루어져야만이 현재 만 원 흐름들까지를 좀 구경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8,200원, 300원까지 열어뒀다가 만약에 조정이 그때 나오면 그때 돼서는 추가 비중 매수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선 홀딩 관점으로 보셨다가 뭐 만 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는 전략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면 추가적인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 불안하셔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을 보유하신 상태로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려주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편지님께서 동아 소시오 홀딩스를 올려주셨어요. 12만 8천 원, 비중 8%. 항상 나이스한 매너로 자상하게 종목 전문가님 질문해 주셨는데 오전에 12만 9,500원을 찍었는데 못 팔았어요. 다음 기회에 매도 기회를 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매도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너무 좀 힘없이 흘러버리는 바람에 사실 못 파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최근 이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그렇게 판다 하는데 연기금이 지금 6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쌍바닥을 좀 다졌고 오늘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저는 홀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자리에서 팔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같이 기다려서 난 팔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올라왔는데 너도 나도 같이 팔아버리니까 훅 떨어져 버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등락 거듭은 좀 보일 수 있어요. 한 11만 2천 원 정도까지 등락 거듭이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목표가는 13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지금은 좀 수익권 매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여유롭게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신다라면 13만 원 이상을 좀 구경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자 두 분과 또 유튜브 상담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세 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선물 안내 우리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당첨자부터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1302번님. 제주 반도체 상담을 받으셨죠. 지금 많은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번 돌림판에 돌려서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치! 리치! 제가 리치 리치를 외치면서 돌림판에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과연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오늘 치킨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 참여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0808번님 HDS 엔진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실 거리라 믿고 제가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떨립니다. 하나, 둘! 긍정의 힘! 저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셨고요. 긍정의 힘을 갖고 좀 잘 버텨오시라는 이야기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드시면서 또 주식 대응도 잘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 계신 아침 편지님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동아소시오홀딩스 상담을 해주셨고요. 나이스한 매너로 이루어진 상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자님께서도 나이스한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하나, 둘, 나이스! 과연 이번에도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좋은 선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양념치킨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처럼 붉은 양념치킨 세 조각 맛있게 드시고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서용원 전문가님 비법도 가져갈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샵
0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차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USB 5분의 추첨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장중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정확하게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종목상담 119 알차게 이뤄지고 있나요? 다양한 투자 정보들 함께 나오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많은 분들께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라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참여하시면 제가 장중에 또 종목 상담 내일도 또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놓여 있는 QR코드를 여러분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 종목과 그다음에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심주 리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4월 2일에 좀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지금 10.65%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목표가 를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10만 7천 원짜리였는데 10만 9천 원 정도까지도 좀 올라오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OTT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콘텐츠 기업들의 수혜는 기대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오면서 CJ ENM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게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보드게임 관련된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요새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상당히 좀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모바일 게임 제2의 나라라는 신작 게임이 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로 동시에 좀 출격을 하고 있고 이미 베타 테스트도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응이 좋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도 바닥에서 최근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넷마블의 본업 자체도 상당히 좋고 실적도 괜찮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최근 우리가 뭐 S24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했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뱅크 IPO를 준비를 하고 있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4%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넷마블이라는 기업입니다. 넷마블은 과거에 빅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IPO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또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로 하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던 흐름들이 이때 빅히트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상승할 거라 뭐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가격대는 상당히 좀 접근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파동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 자리에서 조금 바운드를 넓게 잡아
올라가가지고 13만 2천 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비중 한 20%까지 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1차 목표가는 제가 15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흐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좀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의 상승 흐름들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지수 자체는 많이 밀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하락 개수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심은 아직까지는 확 따라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좀 피로감을 느꼈던 동학개미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주시장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황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과 테마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급락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건설주, 그다음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USB 5분을 추첨해서 드리는데요. 당첨자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5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USB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도 1시간 빠른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6시에 함께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